저쪽 서봐 나도 어떻게 쓰겠어. 현수막을 이렇게 보여야지 사진에 다 나오지. 참 조금 내려 언니 얼굴도 나와야 돼. 아 나오면 안 돼? 어디 봐. 나와도 되는데. 조금 그쪽에서 좀 내려봐. 의령 언니. 의령이 아, 선 어머. 어머 제일 반가운 얼굴. 선배님이 이쪽에 서셔야 될 것 같아. 그래. 영양실조들은 절로 가. 야 의령에서 오셨잖아. 좀 내려봐. 어떤 가수하고 어떤 관계야? 팬클럽이죠. 팬클럽. 야 의령서부터 열심히 해야겠다.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 가수의 장점, 좋은 점 왜 팬이 됐는지 한번.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의령이 와도 항상 그 생신상 차려주기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면. 생신상이 뭐야? 어르신들,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생신상을 차려줘. 아 생일을 맞으신 분의 생신상. 네. 나는 생신상이라고 그래갖고 이분 이상한 상이 다 있다 그랬어. 그렇게 또 효도를 잘해? 노래도 불러주고 어르신들 생신상 차리는데 인사도 하고. 그러면 쟤는 효자인데 난 불효자야? 왜 난 안 불러? 그 이상한 희한하네. 가족을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.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렇게 불러주세요. 네. 의령 나 갈 수 있어. 알겠습니다. 축제 많으니까 할 때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뭘 해봐 나랑? 축제 할 때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안 부르면 문제가 있어. 우리 네. 집안 자체가 야 근데 의령에서 이걸 현수막을 만들어 갖고 왔다는 건 더 열심히 해야겠다. 네네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. 노력하겠습니다. 그 이 가수 강원이라는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고 팬이 됐는데 혹시 원혁이라는 가수는 어떻게 생각해? 그 가수도 노래 잘하는 가수죠. 별로 표정이 안 좋다. 근데 한번 치니까 내가 여기까지 물러나네. 힘도 좋다. 앞으로 원혁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원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 사랑해 주시고 걔 결혼을 왜 반대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.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지. 야 잘생겼다. 어? 나도 턱을 한번 이렇게 받치고 사진 하나 찍는 게 내가 소원인데 턱 받치니까 무슨 이게 어디 상에 올라갈 것 같아. 이게 참.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 곡을 했는데 그래도 앵콜이 나왔어요. 네네. 엄청 추운데 박수 치는 분들. 그러니까 예. 정말 찐팬이야. 네. 어. 그래서 이번 세 번째 곡은 어떤 곡? 세 번째 곡은 제가 그 올해 초에 그 아침마당 나갔을 때 지지몬 선배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. 지지몬이요? 네. 지지몬 선배님 노래 중에서 신나는 곡이죠. 너나 나나. 들려드릴게요. 그게 원래 제목이 너나 나나? 네네. 난 그걸 잘못 알고 있어서 나나 너나 이렇게 네. 알고 있었어. 나나 너나 너나 나나. 그렇지. 네. 그 말이 그 말이지. 네네. 너나 나나. 네. 하여튼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정말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따가 전화번호 좀 줘. 가족끼리 만났어. 근데 저 아가씨는 누군데 저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? 팬클럽이 아유 반가워요. 아주 딸 같은 느낌이 들어. 너나 나나 앵콜로 갑니다. 가 봅시다.